때는 다 아빠 닮아서 그래. 다 저 집 식구 닮았어. 뭐 이렇게 예, 제가 다 정죄하게 됐죠. 그 이제 큰 아들이 제일 이제 속을 많이 썩이고 미안해요. 셋째도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어느 날 셋째 딸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 그 여섯 살 때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왔어요. 저랑 이렇게 여섯 살인데 저랑 이제 싸우고 있었을 때인데 막 뛰어가더니 식칼을 들고 와서는 엄마 나 죽었으면 좋겠지 이걸로 찔러 죽여 나 죽으면 좋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도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그래 그래 내가 저런 년을 키워 그래 그러니 내가 뭐 정말 에? 내가 미치고 환장하지 저 가슴만 두드렸지 저 아이가 저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저 아이를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몰랐던 그런 엄마 아니 6살 아이가 무슨 네. 그만큼 거절을 많이 당한 여림, 거죠 여림요 네. 눈물이 나요 미안해요 아니. 6살 때인데 기억나죠 아니 그렇게 어렴풋하게 기억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못 받, 엄마 아빠는 과연 나를 사랑할까? 그냥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하셨는데 나한테? 그냥 아예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엄마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이 그냥 공부도 나 혼자 그냥 준비물 챙기는 것도 알림장 보는 것도 엄마는 한 번도 그런 거 보신 적도 없으세요. 그냥 학교 가는 것도 그냥 오빠들은 둘 다 잘했으니까 남자니까 준비물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친구 거 빌리면 되지만 저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 필통도 예쁜 거 했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엄마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오빠들이 쓰다 남은 거 그냥 연필 같은 것도 그런 걸 쓰다 보니까 그냥 과연 엄마는 나한테 관심 있고 아빠는 나한테 관심 있나 엄마 내 친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 그냥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힘들었다. 같은 딸의 입장에서 저는 학교 마치고 오면은 항상 하루 일과를 엄마하고 다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 사이가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클수록 느껴요. 그러게요. 진짜 속상한 거 맞아요. 근데 여섯 살 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아빠 딸이니까 저도 아빠처럼 그냥 학교 가서는 제가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을. 그냥 제 아래 애들이 있다는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그걸 생각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학교 가서도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지 조화가 돼. 막 이러면서 제가 또 반장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이 반장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서 막 선생님 다 이르고 이러면서 되게 애들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왕따 비슷하게 따돌리고 막 그랬겠는데요, 친구들이. 네, 야, 반장이랑 놀지 마 이랬겠는데요. 맞아요. 저는 막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내가 반장이니까 니네는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맞다고 그냥 계속 생각하고 그냥 그랬고 어린 여림이가 KBS